안녕하세요, 옥셀입니다. 공구나 강제에 이니셜 또는 문양을 새겨넣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만 보여드릴 것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산화피막으로 마킹하는 방법입니다. 테이프 마스킹을 위해 아세톤으로 탈취해줍니다. 테이프는 비닐 계열 테이프가 좋으며 직접 칼로 문양이나 글자를 마스킹하셔도 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레터링 또는 타투 스티커를 사용하시면 더 쉽습니다. 제가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레이저 장비로 마스킹을 할 건데 비닐 계열은 좁은 면적에서 열에 의해 오그라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제가 코팅되어 있는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 계열만큼 완벽하게 마스킹되지는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메모리 문제로 산화피막을 입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재작업하기 전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산화피막은 웬만하면 안 벗겨집니다. 자세히 보니 경계면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포로 벗겨내고 재작업하겠습니다. 이런, 센터가 안 맞았네요. 에버노시 옹액입니다. 에버노시 옹액에 대해서는 설명란을 참고하시거나 제 채널의 이전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구라서 물로 헹궈주는 대신 물티슈로 여러 차례 닦아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오일은 보일드 린치드 오일로 목재용 건성류입니다. 오일 먹은 산화피막은 상당히 강합니다. 가장 손쉬운 산화피막 마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로 전기 애칭을 하고 전체에 산화피막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목공용 치질인데 너무 사용하였더니 상태가 좀... 아무튼 이걸로 작업하겠습니다. 탈지를 해줍니다. 칼로 모양을 따낼 때는 접착력이 좋은 두꺼운 스카치 테이프 또는 시트지 같은 비닐 계열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세계수 위그드라칠 문양입니다. 애칭 작업은 완료 후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 장비와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신다면 촘촘한 형태는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물 애칭은 DC 전원을 사용합니다. 3V에서 18V, 1A에서 20A 사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전류가 커야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각인이 가능합니다. 사용 안 하시는 1A 이상 출력에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할 전원 공급 장치는 SMPS입니다. 출력은 5V 20A입니다. 소금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악어 클립을 직접 면봉에 물려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악어 클립이 오래 못 갑니다. 면봉을 사용하실 때는 면봉 솜에 철사를 감고 철사에 악어 클립을 물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봉보다는 짜투리 나무에 금속 집게를 나사로 박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집게 측면에 볼트를 추가해서 악어 클립을 물려서 사용합니다. 화장솜입니다. 애칭할 모재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소금물을 화장솜에 충분히 흡수시켜줍니다. 애칭할 모재에는 플러스 극, 화장솜에는 마이너스 극입니다. 문지르지 마시고 가끔씩 들었다 놨다 해주시면 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부드러운 황동 브러쉬로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살짝 문질러줍니다. 오일도 발라줍니다. 애칭 깊이가 적당히 나왔습니다. 예쁩니다. 몽키스패너와 치즈를 같이 애칭을 해서 치즈이 산화피막 입히기 전 상태입니다. 몽키스패너의 W도 애칭이 잘 되었습니다. 이대로도 좋지만 W에 산화피막을 입히겠습니다.
예측된 부분의 산업희망은 일부러 벗겨내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철판의 양각으로 애칭해 보겠습니다. 침적 방식, 즉 소금물에 담근 상태로 애칭하는 방법으로 큰 사이즈나 균일한 애칭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의 소금물이 담가짐으로 테이프로 감싸야 합니다. 소금물에 담그는 방식이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테이프가 살짝 불안하지만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뒷면에 플러스 굿과 연결될 철사를 붙여줍니다. 소금물도 준비합니다. 해가 구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화이트 밸런스가 엉망입니다. 철조각도 넣어줍니다. 철조각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철조각 대신 철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애칭할 철판을 플러스 극에 연결해줍니다. 애칭하는 면적과 전류량에 따라 보통 30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놔두는데 1시간에 한 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품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40분이 흘렀고 꺼내겠습니다. 이 비주얼은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비닐계열 테이프를 사용 안 해서 오버 애칭이 살짝 났는데 나름 러프한 게 괜찮습니다. 애칭된 부분에 산업희망을 입히겠습니다. 표면의 산업희망을 사포로 벗겨냅니다. 오버에칭돼서 거칠게 나왔는데 오히려 오래된 느낌이 나서 나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날의 음각으로 애칭하고 애칭한 부분에 구리도금을 넣어보겠습니다. 애칭 방법은 이전과 같이 소금물에 담그는 침적 방식입니다. 칼날은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은 짜투리 스텐봉에 연결하여 애칭하고 있습니다. 애칭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의 칼날 애칭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구리도금을 해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베이스로 사용해 1년 전 만들어놨던 구리도금액입니다. 이 도금액으로 바로 구리도금을 해도 되지만 식초를 조금 넣어서 도금을 진행하면 베이킹소다가 식초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탄산구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탄산염은 도금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빠른 속도로 두껍게 도금하기 위해 약간 정석을 벗어나서 도금하겠습니다. 탄산구리는 반도체와 PCB 회로판의 구리도금에 사용됩니다. 시원한 콜라 한잔 생각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플러스 전극으로 사용할 구리선도 준비해줍니다. 구리선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구리도금은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애칭과는 반대로 칼날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거품이 올라와 식초와 베이킹소다의 반응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도금액의 색은 탄산구리의 진한 녹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도금액까지 만드는 DIY로 구리도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중에서 황산구리를 구입하셔서 도금하시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황산구리는 농업에 사용되므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황산구리로 도금을 하시면 도금에 사용되는 전기가 구리 석줄에 거의 다 사용되기 때문에 거품이 없고 도금 퀄리티도 공정급으로 좋습니다. 도금 시작한 지 2분이 지났습니다. 도금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애칭한 부분은 아직입니다. 지금 상태도 좋지만 원래 목적이 애칭한 부분의 구리도금이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플러스 극에 구리선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도금 방법은 정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많이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DIY는 안전하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칭된 부분의 구리는 아직 얇은 것 같아 2, 3분 정도 더 진행하겠습니다. 도금에 소요된 총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예쁘진 않습니다. 방법에 관한 것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에보놀시가 구리 도금에 들어가서 구리가 조금 착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니셜 또는 문양을 공구나 강제에 새기고 처리하는 가장 쉬운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여드린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응용하시면 예술 작업도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작업들은 즉흥적으로 작업한 측면이 있어서 입증받는 거리가 있지만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고 깔끔한 예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